정부 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동으로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시작은 최상병 특검 수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권력의 힘으로 찍어 눌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황명죄로 기소하고 정작 피의자는 호주대사로 피신시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도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재앙에 가까운 국민적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마십시오. 21대 국회가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국민의 명령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칠 곳은 이제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문진석 부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저의 정치를 시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국민이 심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접고 국정 쇄신에 나서주십시오. 뿌린대로 거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대급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입틀막 불통에 국민이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초리가 부족했던 것입니까? 신임 총리,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윤석열 정권 실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 뿐입니다.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한 원희룡 전 장관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의 변화와 쇄신을 거부한다면 총선 불복입니다. 범죄를 저질러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를 공천해서 대패한 강서구청장 선거, 그럼에도 전혀 반성이 없던 정부 여당에 국민은 벌써 두 번째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 주십시오.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에 맞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여당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출국 금지까지 된 사람을 천안에 단수공천했습니다.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하겠다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상병과 유족에게 미안하거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권력을 직임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최상병 특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수사 외압 지시의 당사자이자 핵심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올해 7월 수사 외압에 관여한 자들의 통신기록 보존 기한 만료 삭제를 기다려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얄팍한 수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하지 마십시오.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더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고 더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두고만 보지 않겠습니다. 만약 21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실패한다면 22대에서는 제가 앞장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는 200석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더는 최상병 순직 수사외압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특검법 수용만이 민심을 받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주 정책위 수석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회는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정권 심판의 뜻을 받들어 최상병 특검 등을 관철해야 하고 그리고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한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당면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도 국회의 몫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끝내고 의료개혁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도 국회, 21대 국회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는 의료의 영리화, 시장화가 원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놔두고 의사 숫자만 늘리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 의료 분야는 민간 의료기관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알아서 지역에 남고 필수 의료 분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순진한 낙수 이론에 기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애당초부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 반발을 초래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실패를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다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국힘은 견싸움을 그만두고 민주당에 제안하는 합리적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진정한 협치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용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여당이 나서주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해왔고 국민공론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연금특위에 참여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초당파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번째, 선거 등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추진하겠다.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공론조사위원회는 두 번째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의 토론을 더 거치면 일정한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되게 될 것입니다. 이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국회에게 남은 시간은 딱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연금개혁에 이르는 것이 국회의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책임을 가지고 나서겠습니다. 여당도 선거 패배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 연금개혁의 과제를 다시 22대 국회로 또 다음 정부로 넘기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